연간 이용객 400만 시대를 바라보는 청주국제공항에 공식 주차 대행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지방공항 가운데 첫 시도인데 활성화에 성공해 주차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청주공항의 실험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해마다 최다 실적을 경신 중인 청주국제공항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늘어난 이용객만큼 차량도 늘면서 주차선도 없는 공터에 차를 세워야 할 정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 겁니다. 불법 주차 대행 업체들까지 난립하자 청주공항이 내린 긴급 처방은 지방공항 최초의 주차 대행 서비스. 여객 청사 앞 지정 장소에 차를 세워두면 승인받은 전문 업체가 별도 공간으로 옮겨 여행 기간 내내 보관해주는 겁니다. 주차 공간도 없고 이제 거기 외부에 있는 주차장에서 한참 걸어야 되는데 이거 서비스 이용하니까 비용이랑 뭐 서비스 면에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미리 예약할 수 있고 급할 땐 출발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대행료는 2만 원. 대신 따로 정산해야 하는 주차 요금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주차 요금이 40% 할인됩니다. 주차 요금이 1일 만 원인데 주차 대행을 이용하면 주차 요금이 6천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일을 이용하면 주차 대행 요금이 없어지는 효과가 납니다. 맡긴 차들은 선착순 58대까지 주차타워 내부 지정 주차장에 보관되고 순위에 들지 못한 차량은 공항 주변 공터 두 곳에 마련된 전용 보관장으로 옮겨집니다. 어디에 보관하든 이용객은 도착 직후 여객청사와 맞닿은 주차타워 안에서 차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해 보니까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확실히 있고요. 뭐 입국부터 출국까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서두르지 않고 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난이나 파손 등의 문제가 생겨도 대행업체가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업체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공식 주차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사설 주차 대행과 달리 공항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 보상 금액 이런 내용들을 차별화되고 높은 한도로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주차 대행을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대행 계약 기간은 3년. 청주공항은 올해 하반기 중 550대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해 일부를 대행 차량 보관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하루 10대 미만인 공식 대행 서비스가 주차난 완화로 이어지려면 싼 값을 내세워 성행 중인 불법 주차 대행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